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산하 의성 쌍호분회가 국내 농민단체로는 처음으로 500번째 원예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978년 창립한 지 올해로 43년째인데요. 네, 하지만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쌍호분회의 생명 존중과 공동체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8년 창립해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농민단체 가톨릭 농민의 안동교구연합회. 그 이듬해인 1979년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쌍호분회를 만들었습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매년 11차례 이상의 원례회를 개최한 쌍호분회는 지난달 500번째 원례회를 열었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안동교구의 13개 분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내 농민운동 단체 중에서도 원례회를 500차례 연 곳은 쌍호분회가 유일합니다. 쌍호분회! 500번의 원례회를 이어오기까지 치열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량 시감자에 항의하다 납치된 오원춘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농촌 문제에 적극적으로 농민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원춘은 안기부에 붙들려가지고 울릉도까지 가가지고 막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가 지속하게 그 싸움을 통해가지고 얻어냈고 사과도 받았고 했죠. 보상도 지금 다 받았고. 국가라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농민들이 스스로,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당함을 알려나가고 정책을 바꿔나가는데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쌍호분회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생명농업을 90년대 초부터 30년 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사 부산물을 가축의 먹이로 활용하고 가축의 분뇨를 다시 퇴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급 퇴비 생산률이 80%에 달합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이 자연의 수많은 생명과 더불어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을 쌍호분회원들은 실천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다 분회원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하지만 쌍호분회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안은 이제 미지수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땅을 만들어놓은 것들을 후세에 물려주려고 하면은 우리 뭐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을 부르든지. 한때 40명이 넘었던 쌍호분회 회원은 현재 6가구 11명이 남았습니다. 농촌에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쌍호분회의 정신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